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16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한 선박이 향해를 떠납니다. 원래 목적은 중국으로 향하는 뭐 서쪽 백기를 찾는 뭐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계속 가다 보니까 낯선 땅에 도착을 합니다. 뭔가 시작부터 좀 흥미진진하죠. 암튼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낯선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곳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근데 재밌는 건 아까 그 네덜란드 원정대를 이끈 탐험가 이름이 헨리 허드슨이라는 분인데 이곳에서 자신이 발견한 강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허드슨이라고 지었고요. 네덜란드인들의 뉴 암스테르담이 바로 현재 뉴욕의 다운타운 맨해튼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콩글리시 좀 쓰는 미국 출신인데 맨하탄, 맨해튼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암튼 원어식 발음은 맨해튼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만에 시기협찬이... 암튼 그리고 아까 그 허드슨 씨의 원정대가 타던 배가 영어로는 하프문, 반달? 근데 왜 반달일까요? 암튼 네덜란드어로 할배만입니다. 오리지널 배는 1618년 영국의 공격으로 파괴되었다고 하고요. 그 뒤로 두 개의 레플리카가 만들어졌는데 그중 한 개만 현재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암튼 시작부터 상당히 좀 어수선한 정보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보여드릴 시계가 이 두 명의 네덜란드 분들이 만든 마이크로 브랜드 만의 새 모델 맨해튼입니다. 그런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만? 마엔? 저는 그냥 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만의 맨하튼 37 모델입니다. 시작부터 특이한 점은 딱 봐도 좀 사제스러운 뭔가 별도로 구입을 할 법한 일구 가죽 보관함이 들어있네요. 오, 어차피 이런 박스들은 시계를 다시 판매할 거가 아니면 딱히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휴대용 보관함식으로 패키징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인정.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뉴욕과 관련된 이름이 모델명으로 뭐 허드슨, 브루클린, 맨해튼 뭐 그런 식이네요. 이 시계는 만에서 리뷰용으로 제공해 주었고요. 케이스 백을 보니 뭔가 일반 판매용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프로토타입 1.4. 뭔가 스페셜한 게 좋아 보이네요. 그게 좀 작네요. 여분 링크라도 한 개 좀 보내줘. 일단 첫인상은 눈에 좀 들어오는 비교적 화려한 인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새틴 프러시드 마감으로 외관을 마감하였지만 부분 베젤의 대각면이라던가 케이스의 모서리 끝이라던가 브레이슬릿 링크의 엣지라던가 폴리시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빛 반사에 유독 좀 블링블링해 보이는 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특징입니다. 확실히 주위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흔하디흔한 그런 느낌의 시계는 아닙니다. 근데 또 이걸 바꿔 이야기를 하면 취향에 따라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물론 시계가 저한테는 좀 작아서요. 예, 이 시계를 실제 착용을 하고 밖에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요 부분만 제외를 하고 온전히 시계만 본다면 제가 느낀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뭐부터 갈까요? 단점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 일단 장점은 사이즈가 다 했다. 인정. 케이스가 37mm, 럭투럭이 47mm입니다. 이게 원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약간 사각시계로 좀 가다가만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그 덕분에 수치보다 별로 안 작아 보인다는 그 사각시계 특유의 장점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손목이 좀 작으시든 저처럼 약간 두껍든 아주 밸런스가 좋은 최적의 그 중간 어디에 그 사이즈를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정말이지 깔 게 없네요. 그 다음 장점은 다이얼입니다. 저의 부족한 영상력 때문에 영상과 실물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말로라도 좀 전달을 드리자면 그냥 기승전 제네바 다이얼 세로 방향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코트드 제네바 기계 가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무브먼트 백판 쪽에서 볼 수 있는 가공법인데 특이하게 다이얼에 적용을 하였네요. 근데 이게 워낙 비중이 커서 그 밖에 뭐 인덱스라든가 챕터링 눈금 뭐 상단에 레터링 하단 스위스 메이드 슈퍼 루미노바 뭐 데이트 논데이트 뭐 이런 항목들은 뭐 특별할 건 없네요. 예, 뭐 평범합니다. 근데 빛반사 방향이 좀 바뀔 때마다 영롱합니다. 오랜만에 다이얼만 쭉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뭐 그런 시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암튼 괜찮네요.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은 이 9.3mm라는 수치가 결코 두꺼운 건 아닌데 수치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워낙 외관의 표면들이 굴곡이 없고 평평해서
슈퍼 슬림 느낌이 어울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면 글래스가 베젤보다 살짝 올라와 있는 게 조금 아쉽고요. 케이스 커버도 분명 스크류 방식을 선택했음에도 별도로 안쪽에 이 코인 엣지처럼 링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백을 열기 위한 기능의 목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데코레이션 같습니다. 둘 중 한 개만 적용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정도의 의견이네요. 전면 글래스도 베젤 높이와 같이 플랫하게 처리를 했었더라면 뭔가 그 유리 끝에 경계에서 느껴지는 아주 살짝의 이질감을 줄일 수 있어 보입니다. 총평입니다. 맨에서 출시한 신모델 맨해튼 37, 맨해튼 37. 예. 제가 지금까지 실물로 경험해본 마이크로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운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독 제가 중요하게 집착을 하는 그 기본적으로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견고함과 이 특유의 브레이슬렛이 전해주는 보들보들함? 뭐 그런 게 느껴지네요. 시계를 실물로 받아보니 맨에서 상당히 정성을 들여 개발한 느낌이 간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 박스를 열고 바로 생각났던 특정 초하이엔드 브랜드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니크한 다이얼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특히나 맨해튼의 사이즈는 평소 큰 사이즈 시계들로부터 뭔가 모를 공포를 느끼시는 보수적인 시계 마니아들에게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격을 고려하면 좋기는 한데 이게 정말 싼 것인가 한다면 조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분명 고급스러운 외관과 품질을 생각한다면 리테일가는 적절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관세나 배송비 등이 추가가 된다면 국내 기준 실 구입가가 꽤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상당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논데이트 모델은 저도 정말 사고 싶긴 합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